2021년 1월 10일 저녁 5시 44분입니다. 증시가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이 뭐 호재라고 볼 수도 있죠. 뭐 외인 개인 기관들이 번갈아 가면서 사면서 많이 올라왔고요. 아직은 대형주 위주라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파란불이 좀 많습니다. 뭐 그래도 어차피 오를 종목들은 오를 거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네,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제 대형주들 오르고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할 때 이제 중소형주로 이제 어느 정도 갈아타다가 하락장 오는 게 보통 일반적이었는데 흐름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비슷한 패턴은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320이 50포인트만 오면 네, 됩니다. 이게 놀라울 정도의 상승인데 이 정도 올랐으면 좀 조정도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일단 월요일은 더 오를 것 같아요. 뭐 현대차 이슈도 그렇고 뭐 LG 쪽, SK 뭐 다 지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와서요. 뭐 SK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네. 어쨌든 잘 오르지 않은 네, 저희 종목들과 다른 관종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STX부터 볼게요. 이 종목이 네, 지금 분봉으로 되어 있군요. 네. 보통은 이제 분봉으로 보통 많이 보는 편이고요. 왜냐면 일봉은 대충 아니까 네, 분봉으로 많이 보는데 뭐 아직은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정도에서 지금 뭐 제가 마우스 갖다 댄 뭐 6,100원 뭐 그 정도 조금 더 아래일 수도 있고 윗골이 한번 나와주고 다시 뭐 빠져준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올라준다거나 뭐 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겠고 아직까지는 뭐 큰 뭐 이슈가 없어요. 이슈가 없어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계속 반복 구간 지금 박스권 여기 아래 위에 이렇게 보시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제 매수 매도 하시면 되겠고요. 증시가 이런데도 뭐 주가는 뭐 전이랑 뭐 큰 차이가 없죠. 네. 11월 달 12월 달에 한번 올랐어야 되는데 이때 STX에서 흥하에 온 것은 흥하에 온 쪽을 이제 캔슬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뭐 다른 게 또 생길 수도 있는데 일단 뭐 STX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죠. 뭐 LPG, 뭐 석탄, 뭐 원자재부터 뭐 니켈 쪽도 있고 폐기물, 플라스틱, 항공정비 뭐 너무 많은데 뭐 수익이 나야 일단 오를 건데 일단 4분기 실적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1분기, 2분기 실적 느는 거에 따라서 좀 움직일 것 같고 이 정도면 그냥 적정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계속 큰 변화는 당분간 없지 않을까 싶고 그나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STX 조선해양이 아직 그 매각이 안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쪽 부분을 이제 걸쳐서 올라가는 거 있죠. 같이 삼형제 그 정도만 아직은 네. 그 정도만 뭐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수익 일부 매도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제 버티는 게 좀 덜 지루하니까 그런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네, STX 중공업 이쪽이 뭐 건물 SOFC 포함해서 그 뭐 LNG 쪽으로 이제 배도 LNG 뭐 LPG 뭐 관련 일단 조선 수주가 터져줘야 되는데 뭐 그거랑 그 다음에 STX 조선해양권 이쪽 뉴스가 좀 나와줘야 어느 정도 움직일 것 같고요. 미코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올랐어요. 요즘에 최근에 살짝 요것처럼 이제 중공업도 살짝 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큰 이슈가 없고요. 2023년도부터인가요? 아마 우리나라 평균으로 봤을 때 약 한 3,400평 이상 땅 면적이 한 3,400평 이상이 되면 SOFC라고 해서 그 스토리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건물에 배터리 팩 같은 게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설치가 될 거고 앞으로 늘어나긴 할 거예요. 그쪽 선점을 하거나 하면 이제 매출이 좀 늘어날 테니까 그쪽 보시면 되는데 일단 건물들도 아마 새로 지어야 되고 해서 뭐 관공서나 뭐 이런 쪽 아니면 이상은 크게 당장은 설치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배 쪽이나 이런 쪽이 더 성장은 더 커 보입니다. 그리고 STX 중공업이 수소 쪽이 엮여 있기도 하죠. 그래서 그쪽이 좀 잘 터질 수도 있어요. 일단 홍남기 부총리인가요? 네, 그분이 일단 수소, 좀 전기 쪽 지원을 좀 한다고 했으니까 그쪽 관련해서 이슈 나올 때 좀 더 상승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직은
그냥 박스피 예전에 반복되듯이 STX 중공업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 예전부터도 뭐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이제 팁을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이제 밑골이 나오고 위에는 윗골이 나오고 이럴 때가 보통 이제 많이 빠지기 좀 전조 증상이라고 보시면 박스권 대응하시기 좀 편해요. 네, 그런 거 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이번 주 네, 17일이었나요? 16일인가? 그때 이제 감자 끝나고 거래 재개되죠. 이때 좀 잘 보시면 되는데, 좀 더 빠져줘도 네, 요 정도 가격 기준으로 해서 더 빠져도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채도 워낙 많아서 네, 크게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단기 이슈로 이제 단기 급등만 노리시는 종목이 돼야 될 거예요. 네. 뭐 키스트 보겠습니다. 간만에 좀 올랐죠. 매수 타이밍이 왔었죠. 이렇게 여기도 한번 왔었고, 이 정도 11,000원 아래 정도면 괜찮으니까 11,000원 살짝 초반도 조금 애매하지만 아무튼 이 정도가 이제 매수 타이밍 이때도 매수 타이밍 왔었고, 이제 잘 매집하셨던 분들은 이제 수익이 나왔겠죠. 네. 정확한 뉴스가 안 나와서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미디어 쪽 무슨 계약건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자회사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래량 보시면 더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근데 14,000원 지금 시외에서는 그 장 마감되고 그 시외 거래 단일가에서는 14,000원으로 끝났습니다. 이 정도부터는 이제 매도가가 형성이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뭐 일부 혹은 전량 매도하는 게 마음 편하게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물량 흡수를 좀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이 정도 물량도 일단 뭐 일부 흡수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물량들 많거든요. 여기 뒤에도 많고 앞뒤로 예, 그런 걸 뚫어줘야 좀 크게 갈 텐데, 이런 거 이제 기대는 하지 마시고 한 14,000원부터 매도가다. 그래서 일부 조금씩 매도하시면 좋습니다. 아주 길게 보면 더 좋을 수 있는데, 뭐 단기로 봤을 때는 뭐 큰 뭐 이슈는 아직까지는 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한한령 해제 그리고 일본 쪽 관계 개선 이렇게 하면 매출은 늘어나긴 할 거예요. 일본 자회사도 있어서 네, 이제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푸른 기술 예, 여기가 네. 매수 타이밍이 올 뻔했는데 이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기차를 대통령이 타셔가지고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인가 토요일날 또 김정은 또 신년 메시지 같은 게 나왔죠. 합의 이행만 하면 뭐 큰 뭐 말썽 부리지 않겠다. 뭐 그리고 미국 쪽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적대 관계가 아니고 좀 잘 해보자라는 일단 메시지고, 거기에 따라서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쉽지는 않겠죠. 일단 단기 이슈로 나쁘진 않다. 근데 뭐 핵잠수함도 뭐 이제 뭐 건조했다고 하나요? 만들었다고 한 것도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수 타이밍은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냥 뭐 보유하시는 분들만, 혹시 이때 뭐 매수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국화재 유비 여기 조금 흐름이 살짝 특이합니다. 지금 분위기상은 살짝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원래 지금 단일가만 아니면 일부 좀 매수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단일가 매매로 바꿔버린 바람에 지금 구경만 하고 있어요. 단일가 매매에서 그 패턴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 나중에 뭐 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경남제약 여기 뭐 그냥 비리비리합니다. 여전히 네, 한 8,000원 이 정도에서 이제 버텨주고 있고, 이럴 때는 이제 굳이 추매하기보다도 그냥 7,000원대나 이럴 때 푹 빠질 때가 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나올 때 어느 정도 반등 살짝 나온다 그러면 그때 좀 매수해서 추매한 것만 좀 털어내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레모나의 매출이 뭐 늘긴 했는데 뭐 전체적으로 매출이 별로라서 네, 그냥 큰 기대는 안 하고 있고요. 나중에 또 만 원 정도 뚫을 거 대비해서 뭐 일부 정도 추매는 뭐 나쁘진 않다고 봐요. 네. 다음 헬릭스미스 네, 최근에 좀 빠지고 있습니다. 좀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유증 나오면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 요 정도 21,000원 정도 가격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오면 네,
2만원 아래는 네, 추매도 괜찮고 그 정도까지는 안 떨어지겠지만 뭐 유증이 2만 1000원이니까 그래도 뭐 악재 뭐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2만원 아래로 내려가면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재무가 좋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임상 뉴스로 성공하거나 망하거나 이게 둘 중에 하나죠. 이건 그 모한 도 아니면 모라고 하죠. 예,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역전이 제가 말씀드렸던 5만원이 목표가고요. 일단 뭐 2만 1000원 정도 예, 이때 이제 유증 들어오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 뭐 10일 안에 들어올 텐데 그때 좀 폭락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단타 타이밍으로 노리시면 괜찮을 거예요. IHQ 네, 여기가 좀 올라갈 듯 하다가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1600원대가 좀 매물이 좀 두껍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때 어쨌든 올라가긴 할 거니까 어차피 여기 돈이 쌓여있는 돈이 있어서 날려 먹더라도 어쨌든 뭐 투자를 뭐 과감하게 하는 식으로 해서 돈을 쓰긴 쓸 거거든요. 그 돈을 뭐 회장이 뭐 뒤로 뭐 어떻게 아니면 뭐 관계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돌려서 수익을 먹던 아니면 회사 자체가 성장을 하든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투자 자체는 현금이 있기 때문에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인수한 회사 자체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잉여 자금을 크게 뭐 투자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주가를 띄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 지금 재무가 매우 안 좋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주가를 띄워서 실제 매출이 나오면 그 정도 유지될 거고 아니면 급등 후에 거의 이제 망하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KT에도 이게 사실 딜라이브죠. 딜라이브에도 나중에 왜 한 번에 인수를 하게 했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물어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일단 디즈니 플러스 테마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기다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투자하는 거 이런 거에 따라서 또 키스트처럼 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잘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싸면 네, 한 1400원대 1300원 1400원대 내려오면 매수하시면 돼요. 네, 어차피 한 번은 치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네. 화천기계 2500원대는 이제 넘어갔고 2600원 정도 이제 초반인 것 같은데 아마 2500, 600, 700 왔다 갔다 할 확률 높아요. 전이랑 좀 비슷하게 전이랑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갈 것 같고 혹시라도 그 빅데이터 쪽 잘 터져주면 거기에 영향을 받고 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FN 가이드도 화천과의 기계의 영향을 받는 뭐 이등주처럼 움직이는 걸 봐서 그쪽이랑 같이 갈 것 같아요. 아직은 정치 테마주 성격이 좀 강합니다. 네. 다음 텍스터 6,000원까지 한번 찍었던 네 그쵸 좀 올랐다가 좀 조정이 왔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000, 6,000 이 정도에서 이제 매물 때 여기 좀 두껍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온 것 같고요. 2월달에 승리호가 이제 개봉이 넷플릭스에서 하죠. 넷플릭스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CG 작업 얼마나 퀄리티가 좋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데서 또 외주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자체 제작화를 하기 때문에 위즈웍스 스튜디오랑 여기랑 뭐 거의 그 두 개 같이 이제 양분해서 보기도 하는데 뭐 스튜디오 드래곤 쪽에서도 나중에 좀 기술력이 좀 더 좋아지면 아직은 조금 외국보단 좀 약한 듯 한데 그래도 아직 기술력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 뭐 큰 차이는 없다 정도인 것 같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CJ가 2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돼서 그 매출이 많이 늘 확률은 높다고 봐요. 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원까지는 가볍게 한 장기로 중장기로 묵혀두면 여기까지는 뭐 무난하게 올라갈 거니까 4대 5천 초반 혹은 그 이하가 좋다. 네, 요거는 계속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 밀렸을 때 그때 이용하시면 됩니다. CU 메디칼 여기 좀 어떻게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뭐 일단 2300원대 오면 다시 뭐 약간의 네, 매수 그리고 오르면 매도 이렇게 유지가 되면 되는데 여기도 뭐 중국 테마이기 때문에 뭐 시진핑 요때 한번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 재무가 좋지 않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네, 그것만 좀 아시면 돼요. 윈트로메디 여기가 이제 AI로 캡슐렛 시경 요쪽 이제 개발이 들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좀 올라간 것 같고요. 3,000원 이 정도, 그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여기가 그나마 매수할 수 있는 지점의 꼭대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거의 뭐 작전주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런 작전주나 뭐 단타, 급등 좋아하시는 분들이 노리시면 되고요. 네, 그런,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도 분기 보고서, 네, 그 시기에는 조심하시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성, 네, 분위기가 좀 좋죠. 네, 살짝 꺾이는 분위기인데 아직은 뭐 추세 살아있고요. 전에 제가 2,000원 이하에서는 뭐 매수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뭐 어차피 몇 주 안 사가지고, 그때 급등 나올 때 쫄아가지고 몇 주 안 샀는데, 어쨌든 여기도 예전에 보시면 이렇게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잘 보시면 어떻게 흘러갈지 뭐 대략은 예상이 되는데, 이게 한번 꺾였다가 크게 올라갈 수도 있어서 아마 그때 좀 많이 꺾인다면 그때 한번 노려보고 아마 추매를 좀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집이죠. 여기도 목표가 4,000원 한번 또 찍었죠. 네, 4,000원 또 찍었고요. 또 찍고 내려왔습니다. 여전히 계속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뭐 그렇듯이, 네, 그냥 박스권 매매처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와이파이 설치를 아마 다음 달까지는 아마 설치를 완료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 3월 달에 계약하니까 어차피 시간은 오래 걸리는 건 아닌데, 그 설치하는 지역이 이제 전국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뉴스가 나올 때 조금 더 오르거나 뭐 하겠죠. 네, 그때 매도하시면 됩니다. 미니푸드, 여기가 정말 안 오르죠. 네, 안 오를 때는 그냥 매수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1300원대가 가장 좋고요. 1410원도 괜찮아요. 요 가격도 괜찮으니까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네, 좀 최소 3월달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 많이 밀려도 한 1200억 정도, 1100, 200 정도까지 뭐 밀리겠죠. 계속 사시면 되고, 3월에 푸드나무랑 이제 이슈 같이 터질 때 그때 오를 거니까 그때 그냥 매도하셔도 돼요. 그때 배당도 있어서 어차피 오르거든요. 오를 거라서 그때 예, 정리하시면 되니까 뭐 짧게 보시는 분들 말고 그래도 몇 달 보시는 분들한테는 뭐 좋은 가격입니다. 여전히 저는 1300 한 초반 정도 이때 살 거 좀 남겨놨기 때문에 이때까지 혹시 빠지면 이제 추매를 더 할 거예요. 네. 에센코어, 여기가 흐름이 전이랑 조금 다르게 여기도 좀 이렇게 한 번씩 나오시면 조금 더 오르잖아요. 왠지 8,000원 이상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정도면. 네. 흐름 자체가 좀 이렇게 보통 윗골이 나오면 다시 밑에서 놀다가 요 윗골이 차트 부분까지 한 번 더 찍어주는, 여기도 보면 이렇게 해서 윗골이 차트까지 뭐 대충 요 정도 찍어주는 이런 게 이제 반복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략 뭐 한 7,000원, 6,000원 대가 가장 좋은데, 7,000원 초반도 뭐 나쁘진 않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가 끝나야 좀 매출이 늘어날 텐데, 부채도 좋고 SK 자회사라는 거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네. SK가 인수를 해서 괜히 손해보고 하진 않겠죠. 요즘 뭐 좀 이쪽으로 잘 안 풀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나중에 좀 잘 될 수 있다, 최소한 만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다, 여기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길게 볼 때. 다음 다날, 다날이 좀 죽 쓰고 있습니다. 요 정도 나쁘지 않고요. 추매도 나쁘지 않은 가격입니다. 4,600원, 700원대 이 정도 괜찮아요. 그냥 매수 그냥 하시면 돼요. 네, 하셨다가 최소 5,000, 네, 여기서부터 매도를 하셔도 되고, 5,400, 이 정도, 5,400, 600 정도, 이게 가장 무난한. 무난한 건 5,000원부터 5,400원까지고, 5,400원부터 600원은 1차, 2차 매도가, 더 뚫리면 그 위에서 매도, 이렇게 나눠서 분할하시는 거를 뭐 추천드립니다. 올라갈 만한데 안 올라가요, 다날이. 네. 다음 넥슨 GT. 음봉이 좀 뜨긴 떴습니다만, 넥슨 그 김종주 회장이 전부터 그 가상화폐 쪽에 관심이 좀 많았었죠. 그래서 해외에 있는 가상화폐 회사에 눈독을 들였었는데, 이번에 이제 빗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이죠.
그쪽을 인수를 하기로 했고요. 뭐 NC 소프트에서도 뭐 살 수 있다라는 뭐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밝혀졌습니다. 어쨌든 이쪽 빗썸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가입하면 공짜로 가상화폐를 좀 줬었는데 그걸 제가 좀 넣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들어가서 보는데 거래량이 요즘 장난이 아닙니다. 네, 좀 비트코인이 제가 가끔씩 봤을 때 1800 그래서 좀 많이 올랐네 싶었는데 지금 거의 4700 정도 되죠. 네, 그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종주라는 사람이 이제 가상화폐 쪽을 그 거래소를 샀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이슈를 받으면 넥슨지티도 가상화폐주로 엮일 수도 있다. 물론 테마로 엮이는 거기 때문에 매출이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스페셜포스라고 뭐 그거 만드는 회사인데 넥슨지티가 최근에 뭐 나온 뉴스는 트와이스를 모델로 해서 그 신규 캐릭터 나왔다 뭐 이 정도고요. 그냥 뭐 던파나 뭐 가상화폐 테마로 엮이기 아주 좋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2, 3개월 전에 넥슨이 일본에 그 우리나라 그 K200 그 미국으로 치면 S&P500 뭐 그런 것처럼 일본에도 그 대형 지수 거기에 넥슨이 편입이 됐어요. 패밀리마트가 빠지면서 그 정도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EID 여기가 스푸트니크라고 해서 그 뭐 아르헨티나나 뭐 러시아 쪽 이런 데서 좀 접종이 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랑 이제 같이 접종을 한 번씩 나눠서 했을 때 잘 터지느냐 봐야 되는데 1월 안에는 어느 정도 효과 발표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정도면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해서 그 변이 바이러스에 잘 작동하는지 이것도 좀 클 것 같아요. 생각보다 미국, 영국 이런 데는 그 백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종을 하지 않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서 왜냐면 이게 괜히 또 맞았다가 또 부작용 생겨서 또 큰 뭐 어떤 간호사가 또 뭐 간호조무사인가요? 뭐 그분도 죽음에 또 이르렀다고 해서 뭐 그런 불안감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거의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임상이죠. 거의 뭐 대놓고 민간인을 대상으로 뭐 임상을 하는 거니까 뭐 불안한 마음은 뭐 이해가 되고요. 조만간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쪽 발표되고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쪽 발표되고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랑 스푸트니크 두 개 같이 되는 거 그리고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되는데 1월 22일이 바이든이 출범합니다. 이제 출범할 때 2차전지 쪽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거랑 같이 거의 시기 비슷하거든요. 같이 물리면 좀 크게 갈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것만 이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한국 패키지 여기 아직도 높습니다. 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도하시라. 만원까지 왠지 갈 것 같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가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좀 괜찮고요. 그나마 좀 이런 데보다는 좀 괜찮은 게 요즘 플라스틱, 폐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 활용해서 특히 요즘에 신발이나 옷 이런 것도 폐플라스틱 이용해서 많이 만든다고 하고 그런 쪽으로 그 뭐 에코 쪽 있죠. 이런 플라스틱도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변환되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이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거 괜히 모든 톡 들으시기보다 물론 더 올라갈 수는 있으나 이런 데 말고 친환경 쪽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이미 고점입니다. 국일 제지 여기가 뭐 5,000원 기준으로 5,000원이 매도가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일단은 뭐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빠지진 않고 여기서 이제 물량을 흡수하는 것 같은 느낌만 있습니다. 일단 5,000원 초반에서 많이 지금 걸리고 있죠. 5,600원, 400원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짧게 보면 또 매도가로도 괜찮은데, 4,700원, 일단 버텨주고 있거든요. 몇 번 더 버텨줄 것 같은 분위기긴 한데, 증시도 좋아서. 증시가 이제 너무 좋을 땐 또 조정이 오잖아요. 근데 조정 왔을 때 매수해서 5,000원의 매도, 이렇게 추매를 하거나, 아니면 뭐 평당 괜찮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전량 매도가 아니라도 일부라도 매도하시는 게 나쁘진 않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CJ시푸드도 우선주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인스티나도 뭐 넘어가고 유머 생각보다 안 빠집니다. 근데 트럼프 이번에 좀 이슈가 좀 크죠. 그 의회
난동 부려가지고 네, 그 영향으로 이렇게 완전 급락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 혹시 보유하고 있다면 그냥 매도 때려버릴 것 같습니다. 뭐 히트룰이랑 별개로. 그다음에 뉴프라이드도 뭐 좀 이거 전환 자체도 쓰고 뭐 별짓 다 하던데 네, 어떻게 될지 한번 구경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정지당했음에도 보는 이유는 거래 재개됐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거래가 풀린 후, 정지에서 풀린 후는 정지 나올 다시 정지 나올 확률이 적기 때문에 단타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는 네. 그다음에 대한전선 크게 뭐 움직임은 없습니다만 이 정도에서 일단 버텨주고 있어요. 네, 전선주 또 전선들 많이 나가겠죠. 네, 신재생에너지부터 해서 뭐 이런저런 사업 하면 네, 얼마나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매각 뉴스랑 뭐 그다음에 매출 뉴스 이런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가 막 LNG 쪽 지원을 더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일단 여기서 생각보다 좀 크게는 못 뚫는 분위기죠. 그죠? 32,000, 32,000. 여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이런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박스권 매매로 단기로 보면서 스윙이랑 같이 이제 콜라보라고 해야 컨비네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보시면 수익 내기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매수는 못했지만 네, 그냥 일단 계속 보고 있어요. 포스코 여기가 쭉쭉쭉 올라갔죠. 포스코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철강 가격도 좋고 그다음 조선 쪽에 철강 가격을 올려서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럼 철강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계속 지속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선 쪽은 어떻게 보면 악재일 수도 있어요. 근데 포스코 쪽에서는 뭐 호재죠. 지금 뭐 없어서 지금 뭐 못 만들 정도로 지금 철강 쪽이 좀 많이 좀 올라갔고 여기 영향은 중국에서 지금 생산량을 좀 줄인 것도 좀 있어요. 지금 생산량을 미친 듯이 늘려버리면 예전에 공물도 안 주어갔던 뭐 그런 시기가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자기들도 피해 보니까. 한국카본 살짝 조정 왔는데 뭐 아직 괜찮죠. 뭐 스윙으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울기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때 좀 사놨어야 될 것도 있었는데 뭐 다른 종목 보느라 뭐 어쨌든 뭐 가상 매매라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한제부 여기도 이제 뭐 매수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화장품 그리고 뭐 패딩 뭐 맥주 이번에 그러고 있었네요. 그 곰표 맥주를 롯데에서 위탁 받아가지고 OEM 방식으로 생산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럼 매출 늘겠죠. 예, 이제 그런 거 잘 보시면 되고 주류도 생각보다 그 세금을 국가에 좀 많이 내긴 하지만 그래도 매출이 좀 괜찮습니다. 요즘 혼술이라고 해서 그 무슨 맥주 소주 뭐 이런 거 와인 이런 거 수입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편의점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은 괜찮을 것 같아요. 대한제분이라는 데가 사실은 좀 워낙 안정적인 그 재무에 큰 움직임이 없는 회사다 보니까 뭐 그냥 요 정도 그냥 2-3%씩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뭐 주류 쪽을 통해서 좀 다른 좀 시그널의 차트 모양도 이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은 제가 그 식량주 나중에 뭐 기후변화 이런 거 일어났을 때 크게 오를 수 있어서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네, 현진중공업이 뭐 좀 비리비리하죠. 네, 지금 비리비리한데 이 정도에서 다시 뭐 반등이 나올 수도 좋은 네, 반등 나오기 좋은 뭐 요즘 뉴스를 잘 안 봤습니다. 필라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중국에서 그 최근에 제가 들은 건데 중국에서는 살짝 그 좀 비싼 네, 그런 브랜드라고 인식이 되나 봐요. 이탈리 거였잖아요. 이탈리아. 이태리 회사로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고 가격도 한국 대비 한 2배 이상의 그 가격표가 붙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급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냥 그런 거 잘 보시면 되고 전에 엄청나게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죠. 예, 그런 것처럼 잘 보시면 되고 뭐 BTS 수혜도 조금은 네,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좀 매출 많이 늘지 않았을까 싶대요. 그리고 흥하에온은 네, KSS에서 인수를 하면 잘 되는 거고 안 되면 거의 이제 망하는 분위기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푸드 여기도 뭐 나쁘지 않고요. 시푸드 말고 이제 동원 쪽에서 그 미국에 있는 캔 참치 캔인가요? 뭐 그런 회사 인수를 했는데 지금 두부부터 해서 그 음식료들 있잖아요. 이렇게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두부 뭐 그다음에 참치 캔 이런 거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수익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 쪽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뭐 자익을 뭐 잠깐 한번 올랐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리고 네, 모트릭스는 이제 애플카 자율주행 쪽인데 이게 현대에서 지금 애플이랑 그 이제 완성차를 만들기 위해서 협업을 준비 중이라고 이제 뉴스에 떴죠. 그래서 현대 쪽 완전 급등이 나왔었죠. 거기에 엮여서 다시 예,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꺾이면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왠지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런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신재생 쪽은 이제 바이든 취임하면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겠죠. 그 20일 이후 뭐 그때 발표가 나오거나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좀 흐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쪽이 요즘엔 좀 조용한데 조만간 이제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조선 쪽이 잘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유가가 50이 지금 넘어왔고요. 마지막으로 끝난 게 52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조선 쪽에 발주가 늘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기름값이 싸서 그냥 그 좀 비싼 기름으로 대체해서 그 환경 규제를 좀 피해왔는데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친환경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LNG, 뭐 LPG 이런 쪽 넘어갈 거라서 잘 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원래 작년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뤄지는 바람에 지금 올해를 조선 쪽 아마 하반기로 예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출은 뭐 아기상어, 한국전력도 뭐 괜찮고 여기도 스윙으로 이제 보시면 좋다. 근데 올라갈 때 말고 어느 정도 조정 없을 때 매수하시는 걸로 추천드립니다. YG 플러스가 살짝 좀 뭐 상승이 나왔는데 아마 올해 제 예상인데 뭐 저는 뭐 팬클럽 뭐 가입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빅뱅이 이제 그 원래 YG 매출에 거의 한 70-80 정도 이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블랙핑크로 인해서 좀 이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반반? 사실 최근에는 이제 블랙핑크가 거의 다 먹여 살렸고 근데 빅뱅도 매출이 엄청나요. 그래서 두 개 시너지가 나면 이제 YG 쪽, YG 플러스 이런 데 많이 오를 수 있어요. 이거 잘 보시면 좋습니다. YG 포함해서 제 예상인데 아마 올해는 올해 한 가을 겨울 정도면 네, 빅뱅 혹은 뭐 GD 뭐 이렇게 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YG 쪽 괜찮아요. SM은 생각보다 이렇게 잘 터지진 않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HMM 여기도 이제 쭉 올랐죠. 네, 여기 좀 많이 올랐어요. 네, 여기도 거의 스윙으로 계속 보면 월봉 뭐 주봉 다 봐도 그냥 바닥이니까 네. 주봉은 이렇게 보면 좀 높네요. 이렇게 길게 보면 상당히 낮잖아요. 아직은 네, 더 올라갈 확률 높고 3월 달에 이제 운임료 정해지잖아요. 지금 한 두 달 남았는데 그때 정해지는 거에 따라서 또 폭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잘 보시면 됩니다. 수익 매매 계속 하면서 수익을 늘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매집보다는 그게 더 효과는 좀 더 큽니다. 그 다음에 조류독감에도 움직이지 않는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LG화학이트 100만원. 제가 그래도 한 100만원 목표로 이 정도까지면 이제 매도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100만원 찍었고요. 지금 뭐 외국인부터 해서 개인들 매수 엄청나게 되고 있어요. 지금 2020년 이때가 거의 20만원이었는데 이때 운 좋게 사신 분들은 뭐 한 5배 정도 수익이 났겠죠. 지금 대형주들 엄청 호재인데 제 생각은 100만원 찍었으니까 어느 정도는 매도하는 것을 저는 뭐 추천드립니다만 지금 흐름으로 보면 뭐 대형주들은 뭐 올라갈 때 더 올라가니까 아주 일부만 좀 매도했다가 좀 빠지면 다시 매수해서 다시 매도 이런 거 이 구간에서 아주 짧게 보는 단타 또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미코도 흐름 괜찮고 뭐 엠게임도 갑자기 좀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 오성첨단도 뭐 가끔씩 그 바이든 때문에 이렇게 한번 쭉 치고 올라왔다가 내려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빅히트 그래미가 3월로 연기됐죠. 네, 3월 달에 그
그 상을 받으면 제가 봤을 때 20만원까지는 18만에서 20만원까지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리고 올해는 아마 코로나 어느 정도 좀 잠식되고 공연 뭐 백신 맞고 좀 왔다 갔다 하면 공연도 엄청 잘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영향도 있고 추가적으로 그 세븐틴이 또 생각보다 지금 해외에서 인기가 좀 괜찮아요. 세븐틴 그 빅히트에서 그 회사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쪽도 잘 보시면 좋습니다. 최근에 또 미국에 있는 토크쇼에 세븐틴이 또 출연했다는 뭐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SK텔레콤 여기가 이제 AI 쪽으로 네, 이제 전환된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실 여기도 좀 매수를 조금 할까 했는데 아직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올라와 버렸습니다. 지금 뭐 대형주들 다 좋은데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는 이제 탈통신화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향이 좀 클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겠지만 네. 그다음 두산 인프라코 여기는 아직은 좀 비리비리 합니다만 현대중공업 여기 이쪽 아마 결합심사 조선 쪽이죠. 그쪽 넘어가고 잘 풀리면 이쪽도 아마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때 만원까지는 또 갈 확률 높으니까 뭐 요럴 때 요 정도 가격에서 매수 매집 하시는 거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저는 한 8,000원 때 요 정도까지는 이제 매수해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내려오면 좀 사셨다가 좀 오르면 팔고 하면서 이제 비중 조절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루멘스 여기 요즘에 뭐 마이크로 LED, 뭐 QLED, 뭐 퀀텀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OLED부터 해서 뭐 LED 쪽 수혜가 있고 이제 판매가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뭐 루멘스가 대장주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도 이제 상승이 더 나올 것 같아요. 여기 그래도 스윙으로 네, 보셔도 괜찮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10만원 찍었죠.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좀 탄력받으면 10만원까지 또 금방 가요. 전에도 뭐 비슷한 건데 10만원을 보통 기준으로 네, 잡고 보시면 되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더 올라갈 확률 매우 높아요. 네, 아마 전고점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제작비를 넷플릭스에서 지원을 계속 해주고 많은 양을 찍어대면 네, 수익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일단 단기로는 뭐 10만원 기준으로 잡으면 된다. 지금 여기서 매도 살짝 횡보잖아요. 여기 매도한 사람들 제법 많을 거예요. 아마 이 종목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때 이제 매도 제법 많이 했을 테고 여기 물량을 뚫으면 올라가는 거고 아니면 또 조정 왔다가 다시 또 10만원까지 가겠죠. 내려오면 타이밍이고 올라가면 뭐 어쩔 수 없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